인사청문회 전국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반복됩니다. 예, 1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뭐 청문 전국이 되다 보면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 비리들이 언론이라든가 또 상대당, 네. 제보가 즉 그렇게 늘 많이 나온다면서요. 야당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18명 중에 첫 타켓으로 떠오른 분이 정호영이죠. 이름이 옛날 누구하고 예, 비슷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고, 경북대 병원장을 하신 분이고, 윤석열 당선인과는 40년 직이라고 하네요. 네. 문제는 지금 그 정호영의 자녀, 아들, 아들과 딸, 딸, 두 사람이 어떻게 공교롭게 두 사람 다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 편입 해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의혹만 제기될 뿐이지, 그것이 잘못됐다든가, 뭐, 그런 증거가 나온 것은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단정적으로 예단을 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자꾸 의혹이 확산돼 가는 그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호영 아닙니까? 조국.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조국이다. 뭐 야당에서는 아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벌써 그러고. 근데 이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있죠. 뭐 아직까지 뭐 비리가 뭐이 증거로 드러난 건 없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 당시에 부원장 할 때고 이 대학에 있죠. 거기서는 대학에 계셔봤지만은 대학이 이게 그 좋은 대학은 안 그렇지만 좀 이상한 대학들 있잖아요. 재단 이사장 힘이 경북대학교는 국립이니까 재단 이사장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 그 어떤 비리가 발생 안할 수가 없는 게 대학 사회더라고요. 그 우리 사실 조민 씨 조국 지금 전 장관의 딸도 그 의전원 입학을 하려다가 지금 결국 이런 지금 막 어머니는 구속돼 있고 이런 건데 그 아버지가 부원장이고 딸 들어갈 때는 부원장이고, 예 아들 들어갈 때는 지금 원장 원장이, 승진 예 병원장이죠. 병원장 했으면 있죠. 제 생각에는 이 정호영 씨가 어떤 분인지 전잘 모르지만은 이러면은 그게 아들 딸이 편입학을 지원해도 말려야 됩니다. 다른 대학에 가거라. 그러니까 딴 경북대 대학을 말고 다른 아 대학, 의과대학이 다른 뭐 의과대학에. 경북대학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버지가 고위직으로 있는 병원에 그 책임자로 있죠. 뭐 그러니까 고위직 정도도 책임자 아니고. 부원장이니까 아니, 아들은 또 그러니까 아니 원장 그 되니까. 딸은 아니 뭐 여하튼 그걸 떠나서 아니 전국에 의과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면 되지 굳이 아버지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지금 뭐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겠지만 거기 가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오이밭에 가서는 뭘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배나무밭에 가서는 뭐 하지 말고 그런 의심받을 짓을 아예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호영 이 후보도 뭐 갑자기 장관이 될지는 몰라가지고 아니 조국 장관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딸 그거 해줄 때 표창장 이런 거할때 그때는 뭐 서울대학교 그 법대 교수로 있을 것만 생각했지 갑자기 민정수석에 장관 될줄 알았습니까 그렇겠죠. 그거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정호영 그 후보도 제 생각에는 자기가 아무리 떳떳해도 있죠 이 민주주의라는 건 있죠 국민들이 전부 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자기가 그건 소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사실 멀리는 이해창 씨 보세요. 아무리 그 저기 김 누구죠? 그거 김대엽이. 김대미가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무죄 받았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국민이 전부 그렇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아무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 왜 국민들이라는 의문점이 있었죠. 것은 과거 경험, 예.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빠 찬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대법관이고, 그다음 집안 화려했고, 그다음 아들이 몸무게가 그 이후에 또 불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의심했고, 결국 두 번이나 대권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호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아빠 자기가 찬스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예?
우리나라의 정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러이러하면 사실 그 정호영 씨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만 돼도 벌써 의심받아요. 그럼요. 그거 있죠. 제가 이렇게 대학에 하는 거 보니까 영향 크더라고요. 그 엄청납니다. 조민 씨 단국대 의대 거기서 뭐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저게 누굽니까? 정경심 씨하고 친구란 거 아닙니까? 단국대 장모 교수죠. 예, 장모. 만일에 그게 자기들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다 아는데, 예? 엄마 친구고, 그다음 아버지 서울대 교수니까 부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한 걸로 드러났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호영 씨, 저는 그리고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예? 이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 위주의 인사. 근데 우리 그 김명수 내가 대법원장 때몇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조직의 장은 있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도덕성이다. 그렇죠. 예. 도덕성. 그 조직의 장은 있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합시다. 뭘 하더라도 있죠. 고 교수님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청와대, 그다음 국회의원, 뭐 어디 권력기관에 수많은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부터 여러 가지 예. 병원 하나 응급 구호시설 어디에 설치하냐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에다 해달라 뭐 이런 거 많거든. 제가 지역 응급 구호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해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게 그 어떤 조직의 장이 되면 있죠. 이 외부 압력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 몸으로 막아낼 정도의 강단.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 된게 바로 그겁니다. 내 조직을 내가 한 사람 희생됨으로써 막아내겠다는 그 정신이 국민들이,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대통령 뽑아준 거거든요. 이 때문에 장관은 있죠. 예?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내 조직이 제대로 일하게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아시잖아요. 거기는 국회의원이 전부 장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관료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조직이 잘못돼서 책임지고, 그 다음 그 외부 압력에 막아주고, 차관부터는 능력이 있어야 돼, 차관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관부터는 진짜 실무 그렇죠, 차관이에요. 실무죠. 그러니까 실무. 우리가 지금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지금 뭐 이원적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호영 씨 있죠. 능력이 난 어느 정도 뛰어난지 모르지만 결국 일은 차관이야. 뭐 주사보 이런 사람들 일합니다.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근데 굳이 능력에 뭐 그걸 관계없이 이런 의심을 받고 하는 사람을 왜 쓰느냐 이거죠. 제 말은. 지금 벌써 당장 조국 이야기 나오고 조국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능력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는 신뢰를 받는 사람을 장관에 했으면 좋겠다. 뭐, 검증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검증이 됐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별 문제가 없다. 말하자면, 대학 편입학, 의대 편입학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안 그렇게 믿는데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빠 찬스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참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그렇겠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게 참, 그 조국하고 닮은 게 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과거로 말하면 농대, 농대입니다. 서울 농대. 그거 재학하다가 또 경북대에서 봉사활동도 벌였단 말이에요. 스펙을 쌓은 거죠. 봉사활동. 그리고 거기에 또 화학 선수 과목인 화학도 수강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은 이제 전부 또 아버지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코치도 해줬었을 것 아닙니까? 또 아들은 경북대 여기는 전혀 뭐 의대학으로도 관계없는 전자공학과에 다니다가 여기도 똑같이 그 편입학 전에 또 병원에서 또 자원봉사를 또 활동을 했어요. 거기다가 거기 대학에 그 연구센터에 연구원으로 주 40시간 일을 하면서 19학점을 또딴 거예요. 주 40시간 일을 하면서 19학점이 가능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19학점 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조국 똑같아요. 딸처럼 단국대 논문처럼 논문 두 편을 학부 때 그것도 예. 학부 때. 그 석사 박사들이 좀 참가한 예, 거기에다가 주저자로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진짜. 이제 그냥 논문만 썼으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편입학 때 아주 중요한 그렇겠죠. 자료로 첨부가 된거 아닙니까? 전자공학과인데 의대 들어갈 때는 편입할 때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그래 조국 닮았죠? 딸 조민호고 그냥 빼 닮았다.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때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정치계 진출에 그게 공정과 상식이었고, 그게 그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이 공정과 상식에 가장 반하는 그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결국 오늘날까지 이른 건데, 어떻게 고 교수님 지금 자세히 잘 설명하셨다시피, 조국 장관과 똑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장관만 다르네. 법무부 장관에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는 건데, 이거는요, 그 정호용 씨의 능력 뭐 이런 걸 전부 떠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그렇죠. 그 문제도 있고, 조국도 물론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일도 했고, 그런 이제 수석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정호용 경북대 전 병원장은 더군다나 당선인하고 40년 지기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보건 쪽은 좀 전문성이 있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복지하고는 사실은 복지가 더 중요한 그렇죠. 지금 분야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우리는 있죠. 복지가 중요해요. 예, 워낙 노인 인구 이런 분을 많아지면서 전문성을 보고 또 능력을 보고 꼭 뽑았다고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 지금 그러니까 친구니까 예. 오랫동안 술 친구 했지 않느냐. 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뽑은 데 대한 어떤 뭐 비판적 아우. 생각들이 여기에도 또 지금 가미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을 해야 그 하거든요. 보건복지부란 게이 복지부가 돼야 되는 사실은 지금 그렇죠. 현재는 뭐 보건 왜냐하면은 쪽은요. 뭐 보건은 이거 전문 의사들이 그렇게 뭐 전부 다 하는 예. 거지 지금 뭐 질병관리청도 질병청이 있지 있고 않습니까?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예. 사회가 그 어떤 빈부 균형이 많이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어떤 사회의 그늘진 구석 근데 사실 의사들은 오히려 있죠 이런데 약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뭐 대접 받으면서 예. 호의호식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의 그늘진 곳, 물론 슈바이처 박사나 뭐 이런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은 장기리 박사나 이런 분 같이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이 어떤 복지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복지 쪽이 훨씬 그 보건보다 중요한데 이 진짜 보건에만 보건은 오히려 제가 간호사 출신이 더 나아요. 의사들 그렇죠. 이렇게 의사들은 왜냐하면 자기 전문 분야만 전공이지 나머지는 막 이거는 그뭐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 40년 직위란 게 오히려 저는 40년 직위가 아닌데 이렇게 했다면 그럴 그러니까요. 수 있다 이거죠. 아니라 그러면은 예. 뭐 그런데 40년 직이라고 또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게 전문성이고 그다음 아들 딸 문제까지 예. 이거 검증을 누가 했는지 결국은 인수위원회에서 했을 건데. 뭐그 검증 측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민정수석 없애겠다. 이런 데서 문제가 벌써 발생하는구나.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정수석 없애기인 것도 좋은데 빨리 체계를 갖춰야 돼. 특별검찰관인가 그거부터 감찰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 뭐, 아닙니까? 특별감찰관은 뭐, 이제 고위공무원 임명되고 나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FBI 아까 누가 뭐 더불어민주당 한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있죠. 이 FBI가 이게 사생활 검증을 하죠. 검증이 있죠. 이건 FBI, 그다음 IRS, 미국 국세청을 말합니다. 그다음 법무부. 이런 데서 검증 다 해가지고 그런 진짜 미국은 있죠. 기록을 잘 남기는 사회거든요. 우리는 기록을 없애는 사회고. 그래서 탈원전 그것도 산자부 직원들 맨날 그거 파쇄하는데 시간 다 아니, 보냈다는데. 지금도 다 파쇄하고 있다는 하고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 청문 절차가 그렇게 이렇게 난장판이 그냥 이전 투구 안 되는 게 그걸 다 통과했기 때문에 사생활은 와서 결국은 정책, 능력, 그다음 비전 이런 것만 미국 상원에서 합니다. 미국은 그 검증을 이 때문에 그 우리나라 같이 막그 이사를 몇번 했느니 뭐 위장 전입을 그러면 다 했느니 걸러져버린 게 농지를 매입했느니 이런 게안 나와요 아예. 걸러져서 아예 네. 올라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FBI만 하면 있죠. FBI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어. 그다음 그 국세청이 놓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 없애겠다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이 정치적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의 정보만 듣고 이렇게 인사를 검증을 통과시켜 버리니까 예. 사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26명입니까? 청문 보고서 없이 예. 26명이란 말이고 될 겁니다, 30명이란 말도 있는데 34명일 겁니다. 34명. 하여튼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군데서 검증을 이쪽 편에서 오른쪽에서 하고 왼쪽에서 하고 뒤에서 하고 앞쪽에서 해가지고 사생활 검증을 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이번 그 이 정호영 장관 같은 경우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전 주진우 부장검사인가요? 그 사람이 검증팀장이 돼갖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과거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 하면은 그냥, 뭐 그냥 대충 해버렸기 때문에 늘 국회 가서 그러니까 터지죠. 엎드리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네. 그냥 대통령하고 별 관계없이 진짜 이 능력 검증이라든가 그런 검증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좀 없는데 대통령의 무슨 특별한 관심사 뭐 40년 직위 이러니까 40년 직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측근이라든지 윤핵관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다 뭐 웬만한 것은 눈 감고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신기를 거스르기가 불편하죠. 예. 그래서 저는 정호영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그 편입학 문제 그 철저히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지면 좋겠지만 안 밝혀지더라도 유야무야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초반에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잘 해결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본인은 절대 어떤 거기에 편입하게 본인의 영향력이라든가 학교의 영향력에 개입할 수 없다. 뭐 경북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계속 확산되는 거,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그럼요. 엄청난 예.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 정호용 후보자를 통해서 정말로 윤석열의 공정과 법치가 뭐다 예.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 아 그래 맞아 윤석열이야 이 소리가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가 결국은 아주 그 저게 지금 이런 상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도 망하고 정권도 뺏긴 거 아닙니까? 조국도 망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라도 좀 잘 해결해 주면 국민들 어떤 눈높이에 맞게 아 윤석열은 다르구나. 지금 뭐 사실 국정 그 윤석열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지금 워낙 뭐 이쪽 편에 반대파에서 많이 그 윤석열 당선인을 안 되길 원하면서 여러 가지 험담을 많이 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근데 이 문제를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 네? 이걸 하면 공정과 상식 이걸 내가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이 믿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초반 어떤 그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종기가 살되는 법은 없는 없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늘 정권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한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가래로도 못, 못 막았죠. 불우제사를 동굴에도 못 막는 사태가 오거든요. 뚝이 터져가지고 전부 다 예. 휩쓸려갔죠. 그런 뭐 우를 예.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고 교수님 충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렇죠. 뭐 정호영 씨 우리 고 교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놓고. 이름만 제일 처음에 전 제일 처음에 솔직히 옛날 그 정호영 국방장관 아 그분 나이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또 이름이 비슷했죠? 예, 정호용이고 영이니까 예.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인데 고 교수님이나 저나 여기 이 자리 진짜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 윤석열 앞으로 대통령의 훌륭한 국정 수행을 성공적인 그런 국정 그러니까 수행을 하라는 그런 한 번이라도 권위로
받아들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예, 마음이 사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